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아들의 명분을 받고 유업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하늘의 유업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이다. 이 말은 땅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땅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함입니다. 1절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우리도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인이다. 실감이 안 나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인은 뭐예요? 내가 쓰고 싶으면 꺼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꺼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다 갖고 계십니까? 천국 열쇠를 줬는데 천국 열쇠를 가진 줄도 모르시는 분이 있고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말은 하면서 여기서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믿지는 못하고 있어. 열쇠를 들고서도 사용을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뭐라죠?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 열쇠를 주신 건 무엇이든지 천국에 것을 다 갖고 와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자,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열심히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것을 가져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하래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늘 걸 가져와서 이 땅에서 내가 그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굉장히 우리가 인색하잖아요. 5분 하면요 기도할 게 없어요. 하늘에 별게 별게 다 있는데 다 가져올 수 있는데 나는 다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믿고 그 천국 열쇠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그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권세.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어져서 얼마든지 그것을 내가 갖다가 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라고 말해요. 어려서라는 거에서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이 땅에서 사람처럼 사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자라면서 지혜가 더하셨다라는 말은 있지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셨지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인데 인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 아래에서 종처럼 사셨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언제까지? 장성할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마치 종과 다름이 없어서 청지기 밑에서 종처럼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릴 때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그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한다. 그래서 너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너희들이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라는 그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조용히 산 세월, 그러나 그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뭔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는 어린아이였지만 장성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공생애가 시작됐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혼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서 아직도 내 육의 혼적인 생각과 혼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자랑을 하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나는 이 목사에게서 너는 저 목사에게서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은 광야로 끌려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세 가지 시험은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요 세 가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부터 하는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라면 교회 가면 물세례를 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세례나 성령세례의 의미는 어떤 의식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시험이 찾아와요. 내가 이제까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고자 할 때 가졌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하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육체의 양식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에서부터 영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라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될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분 뜻대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겸손의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해진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분의 영광을 찬성하고 그분만 높이는 자의 삶을 사는 이 세 가지를 하면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늘나라 천국 비밀만을 선포했고 하늘나라가 어떤 권세와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 일을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셨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에도 또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각종 병자들을 고칠 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무엇인지 권세가 무엇인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나는 권세를 받았어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받은 자의 삶에 뭔가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으면 날마다 뭐에 쳐요? 죄가 들어와서 차고 나를 괴롭혀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은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육의 생각을 하거든요.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영의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이러면 아직은 완전한 예수님과 연합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방언을 말해서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신령한 자는 방언을 말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닌 거나 물세례를 받아서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그분이 무엇을 하든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어린아이의 아들이 있고 장성한 자의 아들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장성한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졌어요.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근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13절은 뭐라고 하냐면 자라나야 할 걸 말하고 있거든요. 자라나야 돼.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유업을 이을 아들이냐? 아직은 어려서 아버지의 유업을 다 맡길 수가 없는 어린아이일 때는 청지기가 그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지 못하면 율법이 계속 우리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은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둔 법이라고 우리 이미 3장에서 나누었죠.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는 법이고요. 율법의 행위로서 무엇인가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는 저주 가운데 놓인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했고 성경이 율법 아래 다 가둔 것처럼 아직은 어린 신앙인이 되어지면 자꾸 육의 것이 올라오니까 율법이 와서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게 되는 쪽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물세례는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바로 요단강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지키고 지키려고 한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된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장사 지냈어요. 어디서? 요단강에서 장사 지냈는데 실상은 그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지신 건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에 추가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된다는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또한 나타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아들이 되었으면 하늘에 앉힌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 명이 아니라 하나. 누구? 예수님. 예수님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아들은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몸이에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몸에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각자가 서로에게 지체요.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어서 한 몸에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고 직책을 갖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서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이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야. 자라나야 그 다음에 14절이 세상의 속임수와 풍조와 세상의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결국은 율법에 흔들리는 거예요. 의롭게 함을 얻어야 된다고 뭔가를 하라고 자꾸 뭔가를 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이 되었으면 유업을 이을 만한 아들까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고 3살, 4살, 5살 거의 신앙인이 요 신앙인이 많아요. 이 나이가 되어져서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우린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릴 때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너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못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여러분,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건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거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사니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겨서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신령한 아들이 된다는 것. 그 이전에는 아들은 아들인데 어린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들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노릇 하는 것 같이 율법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 아래 여전히 놓여 있는 사람 많죠.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송사하고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주님이 뭘 말하셨어요? 때가 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도 생각을 하세요.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때가 참에 흑암의 고통이 있을 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서 나셨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났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올 텐데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얘기는 뱀의 머리를 상하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바로 마귀의 일을 다 진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은 곧 뭘 말해요? 네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에 놓여서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실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 아래 오셨다는 거.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들, 그들이 율법을 강화시켜서 300 몇 가지를 했든 900 가지를 했든 상관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4절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들의 명분을 얻으려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여자로 오신 것, 율법 아래 오신 것, 이거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오시긴 오셨는데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얘기는 죄 없는 몸으로 오신 분이시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하고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절대 나에게 승리할 수 없고 나를 더 이상 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나는 죄와 율법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아들이 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있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과 되기 때문에 자라나야 하는데 그 자라나는 게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연합.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연합이 되어지는 아들이 되어질래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었을 때 6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시는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아들의 영을 받았으면 아들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임하였으면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아들 되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고 뭐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면 예수님을 주라 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입으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몰라 한다 그랬거든. 왜? 마음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시험을. 자, 주님 시험하는 거가 어디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반역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22절에 구원을 믿지 아니한 영고라 라고 말해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음식을 주랴 먹을 거 걱정한 거. 또 자기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나도 레위 지파인데 고라자 손의 반역, 자기를 높이기 원하는 거, 대접받기 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시험한 건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이 통치권 앞에 무조건 겸손하게 나는 그분 앞에 그 뜻대로 순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님이니까 깨달아 알라 그러는데 성령님은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주라는 거. 다른 주가 없다는 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다른 길이 없다는 거.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전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일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고 아는 자가 되어져서 율법에서부터 속량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 이거를 믿고 알아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우리 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신할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라고 시인하면 정말 그분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심령에 당연히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원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27절에 그랬고요. 26절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는다는 건 심령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의 형상을 입어 자라서 그분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잇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잇는 자라는 이거에는 믿고 영접하니까 아들이 됐고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구되는 건 뭐야? 자라나야 된다. 이 자라나는 것에 요구되어지는 게 반드시 심령의 할례를 받아서 이 안에 내 마음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고 내가 없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거죽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 왜? 자라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그러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거든요.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가져서 그들은 약속을 가진 민족이라고 선택된 민족으로 자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했어. 그러니까 그 할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으니 자기네들이 할례를 가졌다고 기뻐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삭에게 임하고 야곱에게 임하고 그래서 열두 지파에게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있어서 그 약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온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세 가지를 반드시 패스해야 돼. 첫 번째 홍해를 패스해야 돼. 두 번째 광야를 패스해야 돼.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세 가지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 땅을 유업으로 얻을 때까지는 이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시험하니 광야에서 죽더라. 끝까지 믿음의 사람 외에는 그 길을 가지 못하였더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나올 때 20세 이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아말렉 군사를 만났어요. 그 아말렉 군사는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야? 에서의 후손으로서 육체의 사람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육체의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전쟁이 계속 있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그 길을 가게 되어져요. 또 그 사이에 모압이 발람을 통해서 뭘 해요? 그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주님만 주로 섬겨야 되는데 주님만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끔 함으로 결국은 온역으로 죽어 땅이 갈라져 죽어 불뱀에 물려 죽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를 광야에서 기록이 되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건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아니할 만큼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아론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내 이집한데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어떤 명예욕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의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시험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든 건 금송아지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육체 이거를 통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었어요? 전쟁이 필수였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20세가 넘는 사람으로 나온 사람 중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는 없었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이에요? 갈렙이 내가 80세에 했으니 굉장히 나이가 먹었죠. 그런데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 동안에서 자라난 거예요. 자라나서 20세가 넘은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이 한 것은 바로 전쟁을 치르는 용사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업을 얻는 아들이 되어지는 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쟁취하기 위한 전쟁을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라나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라나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칠족을 다 멸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는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들이 되어져서 그 아들의 명분을 갖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거는 곧 유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땅을 줘도 그 땅을 유업으로 잘 간직할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훈련을 보니 하나님만 의존할 때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네 임무로 뭔가 아 우리가 이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저 아이성 저 조그만 거 저까지 거 무너뜨릴 수 있어 하면서 내 의가 나타나는 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될수록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욱 겸손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된 자 철저히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 그들의 전쟁은 주님이 함께 할 때에만 전쟁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말. 이게 가나안 정복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이 무슨 일만 있으면 분을 내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용서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나 지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칠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거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할 때 그들은 승승장구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한 가지 잘못한 거.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바람에 그들은 못 쫓아냈어요.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있는 모든 칠족을 다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혼자 칠족을 쫓아낸 게 아니라 열두 지파가 다 같이 전쟁에 동참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형제가 함께 동참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르면 나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전쟁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 껍데기 육체의 사람에서부터 전쟁이 시작해서 혼적인 사람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생각과 마음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훈련이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온전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한 교회 하나를 말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려니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와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갖고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유업을 잇는 건데 유업을 잇는 건 곧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라는 거를 말해주더라 라는 겁니다. 나 하나만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나 하나만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에 지체가 많은 것처럼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요. 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칠족을 멸하는 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칠족을 멸하는 일에 옆에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건드려야 드러날 거 아니에요. 칠족들이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드러내서 내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드러낸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또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부딪혀서 돌과 돌이 부딪히면서 깎여서 차돌로 동글동글하게 서로 돼가는 거죠. 그래서 고집센 사람은 고집센 사람 만나요.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 만나요. 서로가 부셔지고 서로가 깎아지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아들이면 유업을 잇는 자라니까 하늘나라 저 천국을 얻는 거구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쉽게 얻는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아들이 되어진 때 어린아이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노릇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계속 율법에 세상 사람들의 계명에 또는 세상 풍조에 휘둘린다 이 말이에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기에 연합된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만을 받는 심령에 온전한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되어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권자로 믿는 주권의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모든 일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죠. 그 형상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신 몸이 되어지면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인데 유업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정복이 이루어져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나라가 되어질래니까 칠족은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장 각색의 여러 가지 육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함께 한 몸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한 몸으로서 함께 세워지는 게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모든 일이 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초점은 목사든 선지자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봉사하는 사람이든 교사든 하나에 맞춰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자라나서 모든 지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온 우주의 하나뿐이더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유업을 얻는다는 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도록 되어야 하는 것과 전쟁을 치러서 한 영혼, 영혼들을, 지체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불러 모아서 그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유업으로 얻은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미 받았어요. 이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유업을 반드시 내가 이룰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5달란트 주면 5달란트 남긴다는 건 내게 다섯 영혼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줬으면 5명을 취하고 2명을 취할 믿음을 줬으면 2명을 취하고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원수 갚는 것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뭐 하면 돼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천사도 보내주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하시고 천사가 많이 와요. 그래서 천사가 나를 전쟁을 치르는데 승리하게끔 돕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바라는 것 뭘까요?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한 것 또한 우리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해라. 그래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된 자가 아니면 정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여겼지만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말하는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해서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를 해서 땅을 취하게 되어지고 그 땅을 취한 만큼 그것이 유업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라난 장성한 자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더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것을 잘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주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누구만 나타나겠어요? 예수님만 나타나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뜻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게 그 뜻을 알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분만 나타나니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어지니 주기도문의 말씀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의 절대 죄와 사망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약속했어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만 되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 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그 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그러한가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내게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다 제거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원수 갚는 것 주님께 맡기고 전쟁은 그분께 속한 거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서 나온 여러분 자손들이 뭐예요? 바로 내 지파예요. 내 지파. 내 지파 사람들이 다 그 땅을 함께 누리고 갖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옆에 식구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유업으로 얻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요한 키는 뭐예요? 아들의 명분이죠. 아들의 명분만 가지면 안 돼요. 아들의 유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십시다. 아멘. 그러려니까 뭘 먹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먹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광야를 통과하려니까 예수님만 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반석에서 주신 물을 마시니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먹을 것이 없더라. 이거 먹고 광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용사가 되어져서 다 이기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정복하고 계시죠. 자라나고 있죠. 지금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계속 자라나서 이 땅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옆에 땅도 가서 가져올 수 있도록 철병거도 내가 능히 가질 수 있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용사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